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입니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오늘을 정말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와우. 진짜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을 확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희 팀 프로인 박세영 프로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레슨 안 하세요? 야, 그거 글쎄 왜 내가 안 하고 있었을까? 그거 되게 좋은 건데?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리고 고생스러워했던, 공을 치는 데 있어서 헤드 스피드를 확연하게 올릴 수 있는 스피드 판도라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판도라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판도라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야, 정말 멋진 녀석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헤드 스피드 또는 스윙 스피드를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와우. 이건 우리가 지금껏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교습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박세영 프로가 어느 날 회원분들에게 이 신문털기 있잖아요, 신문으로 신문 타격권법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딱 이렇게 너무 잘해요. 그런데 골프채를 딱 쥐어주면 스피드가 너무 안 나는 거예요. 특히나 초보 골퍼들, 뭐 중상급자들은 워낙 많이 휘둘러 봤으니까 그 무게감을 익히지만, 박세영 프로가 초보 골퍼분들에게 레슨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 봤더니 굉장히 편하게 휘두르는데, 신문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런데 상급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잡아도 손목을 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초중급자들은 이렇게 잡으니까 스피드가 확연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잘 치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경직된 분들은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뭐 이쯤 들으면 에이 뭐 뻔한 얘기하는 걸 갖다가 무슨 판도라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구력이 30년 돼도 마찬가지, 몸으로 친다, 그 다음 팔로 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스윙, 암스윙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라이브 레슨 70이라는 방송에서 핸드스윙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핸드스윙도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께 오늘 공개할 내용은 뭐냐면, 바디턴 스윙과 암스윙, 소위 말하는 이 스냅을 이용한, 팔을 이용한 스윙을 딱 구분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사용하거나 왼손을 사용할 때 손 바닥에 무언가가 잡혀 있고 손 바닥으로 무언가를 타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냅이라는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쓰겠죠. 조금씩은 쓰겠지만 스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 바닥으로 때릴 땐. 그런데 손 가락으로 때리게 되면 엄청난 스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팔로 치면 암스윙, 몸으로 돌리면 바디스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냥 막연해요. 왜? 어떻게 그립이 잡혀 있는지도 신경 안 쓰고 몸으로 돌린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 그 아침마다 저는 촬영을 지금 8시가 좀 안 된 시간입니다. 7시 50분쯤 됐는데 이런 시간에 와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한 두세 개 정도를 찍고 또 편집을 해서 저녁에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아침에 여러분들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우리 막장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아침 드라마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막 우리 옛날에 김치 싸대기도 있고 막 그런 유명한 그런 게 있는데, 싸대기를 딱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몰라도. 근데 우리가 도구를 잡지 않았을 때는, 도구를 잡지 않았을 때에는 손바닥을 주로 많이 쓰고요. 도구를 잡으면 손가락을 많이 씁니다. 손바닥을 잡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
가락쪽으로 뭐 두꺼우면 어쩔 수 없지만 두꺼워도 손가락에 감을 주고 뭐 가늘면 손가락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몸으로 치고 팔로 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그냥 교과서 내용이고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리죠. 근데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스피드를 늘리고 방법적으로 익숙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바디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손 바닥에 의존을 하고요. 내가 암 스윙이나 손목 스냅을 이용하는 굉장히 스피디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손가락에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농구를 한번 봐요. 농구할 때 스냅을 이용해서 슛을 쏠 때 손 바닥에다 얹어 놓으면 손가락 쓰지 마라. 손 바닥으로만 쏴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던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손가락으로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던질 거예요. 근데 분명히 손목은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손가락으로 하면 한 번 더 휘죠.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으로 쓸 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이러시게 되면 손목이 손 등, 요 손가락이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손까지는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손가락이 마지막에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됩니다. 네, 우리가 손가락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스냅이라는 걸 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박세용 프로가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운동을 해본 분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초보 골퍼분들을 레슨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발견해서 아 원장님 왜 이렇게 좋은 레슨을 안 하세요? 야 그러게 맨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걸 왜 안 했을까 지금까지? 그냥 왜 몸과 팔로만 나눠 설명했을까? 야 나도 타성에 젖었나 보다. 고정관념에 빠졌나 보다. 자 보십시오. 먼저 바디 스윙을 할 때는 제가 그립 자체 오른손 그립을 예를 들면 약간 손 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손바닥 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잡고 여기에서 스윙을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무딘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무딘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잡으면 그냥 골반턴, 즉 회전 중심을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잡고 그러니까 골반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손이 크게 개입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형태가 되네요. 다시 바닥으로 잡고 바닥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갔을 때 그냥 회전 중심, 즉 골반의 턴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 손가락으로 가봅니다. 손가락으로 가면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탁 쥔다고 생각해 볼게요. 손가락으로 지금 치니까 굉장히 제 몸 동작도 작아지고 그런데 거리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스냅으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스윙으로 많이 장난을 쳐요.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도 뭐 날아가잖아요. 뭐 이쪽저쪽 하는데 이때 날아가는 형태를 보면 손가락으로 치는 이 손가락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손 힘 세게 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립이 손바닥으로 잡힌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립을 잡고 있는 분들에게 스냅으로 치세요 하면 안 되는 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꽉 붙잡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왜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질 할 때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딱딱 잡으면 되는데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딱 잡았을 때 손가락으로 싹 터는 느낌.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치는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옥스윙 하더라도 공 오른쪽에다 두고 백스윙 들어갔죠? 백스윙 들어갔을 때 손 보면 여기 손을 보면 이쪽에 걸려있는 느낌. 그리고 전에 제가 오른 검지의 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탁 손가락으로 탁 털면 신문이 약간 손가락으로 쥐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러면 굉장히 스냅으로 잘 털립니다. 손바닥으로 잡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손바닥으로 잡겠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있는 그 볼펜을 발로 주워봐. 그러면 발가락으로 주면 이렇게 해서 줄수 있지만 발바닥으로 주려면 그게 쥐어집니까? 쥐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고 경직됩니까? 전체적으로 힘 잔뜩 들어가고. 손가락을 주로 쓰는 분들은 몸에 힘을 쉽게 뺄수 있고요. 손바닥으로 치는 분들은 힘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새로이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개념 정립을 새로 해드립니다. 스윙은 손바닥 스윙과 손가락 스윙으로 나뉩니다. 손바닥 스윙과 손가락 스윙으로 나뉩니다. 손바닥 스윙은 바디턴 스윙을 유도하는 스윙이고, 손가락 스윙은 암 스윙을 유도하는 스윙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스윙이 커지면 바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립을 꼭 붙잡고 몸으로만 돌리는 스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립을 꽉 붙들고, 진짜 지금 꽉 붙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손바닥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때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돌리는 스윙이 있어요.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몸으로 돌려가지고 공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골프를 딱칠때 여기에서 꽉 붙들고 이렇게 몸으로 도는 백 그대로 가고 치고 이렇게 몸으로 도는 전체적으로 몸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스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디턴 스윙을 할때 손바닥 그리고 옥스윙 같은 경우는 스윙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치는 스윙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옥스윙은 거의 다 손가락으로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만들 때 손가락에 쓰는 빈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골반의 회전 중심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를 얼마든지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레슨의 목적은 뭐 옥스윙에 있어서의 뭐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을 꽉 붙잡고 바디로 들어가야 되는 바디 스윙과 그 다음에 손을 좀 자유자재로 쓰면서 손 스피드도 이용하지만 스윙 중심과 회전 중심을 함께 쓸수 있는 일반적인 스윙을 구분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쓸때 그런 거고요.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립을 뉴트럴로 잡게 되면 뉴트럴로 잡게 되면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나요? 부자연스럽나요?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잡으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럼 손바닥으로 잡은 분들은 몸으로 돌리는 게 가장 편하고요. 왜? 클럽 페이스가 변하지 않으니까. 스트롱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히죠? 그런 분들은 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냅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윙 스피드가 안 나고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요, 무조건 핑거 스윙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핑거 스윙, 팜 스윙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손가락 스윙으로 가지 않으면 손목이 굳기 때문에 헤드 스피드를 만들 수가 없고, 뭐 당연히 공도 빨리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손가락으로 잡는다는 생각, 전체적으로 손가락, 그립이 뉴트럴이냐 아니면 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잡았냐 손바닥으로 잡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까지의 우리 그립의 개념은, 그립 정설은 왼손이 손가락으로 잡히면 오른손은 손바닥으로 잡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딱 만났을 때 손가락으로 접었을 때 손바닥이 만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손가락 그립이냐 손바닥 그립이냐로 나누어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손이 다 손바닥 그립으로 갔느냐, 그러면 이건 너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불안불안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고 바디 이렇게 해서 바디 스윙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뭐못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지금 밀리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는 이건 너무 날개를 달것 같습니다. 이게 있으면 그냥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쳐도 충분히 스냅을 이용을 해서 타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뭐볼 스피드가 압도적으로 빨라지죠. 그리고 힘쓴것 같지도 않은데 7번 아이언으로 177,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없는 힘으로 어떻게 거리가 나가겠어요. 이러한 스피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바디 스윙이냐 암 스윙이냐에 대한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 채널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몸에도 의존하지 말고 팔에도 의존하지 마세요. 내가 손바닥으로 잡았냐 손가락으로 잡았냐 이두 가지만 구분하십시오. 훨씬 심플합니다. 몸 하면은 막 내가 몸 어디다 힘을 줘야 되는지, 팔 하면 어디다가 힘을 주고 관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정신 사납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바닥으로 잡았는지 손가락으로 잡았는지, 손가락으로 잡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잡으면 손목이 굉장히 경직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골프 그리고 비거리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레슨 나갑니다. 자, 제가 몇 개 쳐볼게요. 여기에서 손가락 스윙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양손 다 손가락으로 지었어요. 왼손도 마찬가지. 그래서 손가락, 여기서 손가락으로 지었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옆에서 손가락, 여기서 손가락, 손가락 스윙. 앞으로는 스윙은 손가락 그립과 손바닥 그립으로 이제 나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 그러니까 손목 스냅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손바닥. 손바닥으로 한번 해서 손으로 쳐보겠습니다. 손바닥, 그리고 손으로 쳐볼게요. 어우, 너무 불편한데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막 그 힘도 되게 안 나고 한 1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리도. 근데 손바닥으로 잡았을 때 동력을 갖다가 스윙 중심이 아니라 왼쪽 골반인 회전 중심으로 건들면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오히려 훨씬 내 몸과 일체가 된다는 느낌은 손가락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리면 거리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방향성이 엉망이다. 그런 분들은 그립을 손바닥 쪽으로 옮겨서 몸이 회전하는 이 회전 중심의 의존도를 높이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을 너무너무 똑바로 가는데 그냥 거리가 너무 안 나가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바꿔서 손의 스피드를 훨씬 늘려줄 수 있는 오히려 이 신문 타격 연습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는 이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구분했죠? 스피드가 부족한 분들은 손가락 스윙, 앞으로 스윙은 바디 스윙, 암 스윙이 아니라 팜 스윙이냐, 핑거 스윙이냐로 나뉘어야 된다. 팜을 썼을 때, 우리 옛날에 손바닥을 보면 뭐 어디를 누르면 귀가 되고 뭐 압력이 되고 어디 뭐 눌러주면 무슨 뭐 심장이 좋아지고 어디 눌러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한의학에 그런 거랑 좀 뭐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거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바닥은 몸통이고 손가락은 팔입니다. 그리고 손입니다. 그렇게 응용하시면 여러분들 골프 진짜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여기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는 저희 팀의 박세영 프로로부터 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박세영 판도라라고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빨리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 광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레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오기로 절대